지난 10월 14일에 전해진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갑작스런 비보. 고인이 생전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플러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인터넷 실명제나 악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비해 이른바 악플방지법은 계속해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위헌 결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악플. 과연 우리 법은 악플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그 제도에 미비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악플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총 1만 1,441건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벌금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가해자 합의를 한다면, 즉 선처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고 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처벌을 받을까라는 사정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각심을 좀 못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범죄가 이 선처, 특히 연예인분들이 어떤 공인으로서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설리 씨가 실제 악플러를 한 명 고소를 해서 찾았더니 자기 또래랑 비슷한 대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학생의 내가 인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너무 측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제 선처를 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아이유 씨나 아니면 박지민 씨 이런 분들은 악플러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고소를 하는 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악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플 방지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악플 방지법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인터넷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든지 불법적인 범죄 정보라든지 이런 나쁜 정보들이 인터넷에 돌게 하는 것을 조금 차단하게끔 유도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라서,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거의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인터넷 실명제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아지셨지만 2007년도에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운영이 됐다가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도인데, 그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표현의 자유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양쪽의 측면의 표현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중심이었어요. 왜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익명제가 보장하는 어떤 넓은 자유 속에서 내 의견이란지 사상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실명제를 통해서 그런 자유가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됐다는 게 주장이었고 헌재가 이걸 받아들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일일이 어떤 실명 정보를 모두 확인해서 그런 댓글들을 게재할 수 있게 마련하는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다음 언론 형성의 자유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되는 언론이 사실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걸 헌재가 또 이제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이 된다. 이게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주된 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위헌 결정을 선고를 했는데 과연 이 똑같은 인터넷 실명제 법률을 또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상 또는 판례상으로는 같은 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의문은 남아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사회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표현의 자유보다 이런 악플을 막는 것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 맡기고 싶습니다.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제도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여기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이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수사를 해서 악플러들을 잡아보면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평범한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도 왜 그런 악플을 달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익명의 폭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우리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